네,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든 곡들을 가지고 형님 그 오디션 보는 거야? 형 이거 보고 해요. 아 그래? 오디션 보는 거야? 아 형 좀 가만히 있어봐요. 재밌다. 근데 원래 그래서 싱어야? 네네네. 여러분 제가 진짜 어릴 때, 아니 물론 지금도 저 최근에 들은 거는 그 이별의 온도 그쪽 앨범 또 이별의 온도? 겨울이 와서 또 이제 또 하나의 계절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. 계절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. 어. 제가 진짜 좋아했던 뮤지션이면서 뭐 한국에서 뭐 너무 야 차에서 기타 갖고 와. 차에서 안 갖고 와. 아 뭐지 형 약간 좀 형 알고 있지 마요.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주문진에서 만났습니다. 영광스럽게. 근데 제가 형님 올 때까지 매번 봤지만 오늘 다시 또 처음 본 느낌으로 네,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든 곡들을 가지고 형님 그 카페 있었잖아요. 평창동에 거기를 이제 제가 만든 CD랑 편지를 장문으로 써서 전화번호를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었어요. 그때 2년 전에 아 저기 술집에서 아니 2년 그때는 그 얘기가 10년이 넘었는데 아 제가 군대 얘기한 거는 지금 10년 전 얘기고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정원 형이 아 그랬었냐 근데 아마 이따 또 만나면 또 까먹으실 거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가수를 그러니까 아 네네네네 음악 하고 아 음악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음악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친구가 진짜 음악을 잘하는데 내가 그 음악 대신에 개그적으로 내 지금 야 너는 이미 썩은 개그야 아 지금 닮아가고 있어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게 음악을 얘한테 내 음악을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거다 내가 낫잖아 그래 예능이 잘 배우고 있었나 그리고 이 친구야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인기 완전 많았어 왜 러시아에서 뭐 했는데? 아 이제 러시아에 유튜브로 그쪽으로 하고 있어 팬들한테 소개 아니 지금 되게 잘하는데 지금 아까 얼어 긴장이 갔어 아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진짜 좋아했었어요 야, 과거 형이 왜 과거 형이야? 어. 아, 과거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날 버린 거지. 아니요. 아니면 나한테는 막하던 얘가. 나한테 막하는 게 완전 어렵네, 지금. 아, 지금. 야, 뮤지션들은 나한테, 나 어려워해. 아, 뮤지션? 너만 나한테 쉽게 하는 거야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그러니까. 그 좋은 인물. 이름이? 원섭이에요, 원섭. 원섭? 예, 원섭이에요, 원섭. 그러면 채널 이름이 뭐야? 채널 이름이? 아, 제 이름은 송원섭이에요. 아니, 채널 이름이? 송원섭이요. 채널 이름이 송원섭이야? 예, 제 거는. 아, 진짜? 아, 네네네네. 원섭. 야, 40만이면 거의 나 따블이야. 네? 나 아, 유튜브 하세요? 나 유튜브. 아니, 나는 유튜브 채널 그런 걸 하지 않대. 난 10년 됐어, 22만. 오. 아니, 음악만 있으신 거죠? 음악만 있어요. 아, 그렇죠. 여러분. 구독 좋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러시아어 빨리 해야지 드라스 부이제 미냥 잡도 이보 잡은 윤종신 형이 근데 야 어디서 봐 너 이제 나중에 코로나 이제 없어지면 종신 형 데리고 이제 러시아 공연하는 거 딱 믿어 아 영광이죠 영광이죠 러시아 공연 없이 어 러시아 투어 한 달 투어 아 나 한국에 있을래 아야 기회 되면 피곤해 좋아 쪽바지 못 들까 너 진짜 종신 형을 진짜 이 고깃집 안 이 고깃집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너 진짜 너 만나기 힘든 분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어? 야 근데 너 등 돌리더라 너 이제 잠깐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저 내가 지금 느꼈는데 그 원석이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. 어? 많이 끝났네.